남들보다 일찍 취업을 할 것인가? 아니면 공부를 할 것인가? 아직 고민 중인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 득이 되는 구직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일과 학습, 어느 것 하나 포기하지 않고 해낼 수 있게 한 일학습 병행. 기업 맞춤식 인재들이 있는 현장으로 나가볼까요?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한 사업장입니다. 지난해 이 회사는 일학습 병행 기업 부문 대상을 받았는데요. 얼핏 봐선 다른 사업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떤 회사길래 이런 대단한 상까지 받은 걸까요? 네, 우리 회사는 30여 년 동안 시험기기만 제작한 전문적인 회사인데요. 시험기기라는 것이 각급 학교의 시험실이나 기업체 연구소 또는 공공기관 연구소에서 어떤 제품을 연구하고 시험을 할 때 테스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그런 시험 장비를 저희가 꾸준히 만들고 있고 주로 많이 만드는 것은 요즘에 자동차 부품의 성능 및 내구 시험 장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1992년부터 지금까지 각종 시험기들을 제작한 회사인데요. 그렇다 보니 오랜 역사와 함께한 연륜 있는 직원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일학습 병행을 도입하고선 젊은 사원들도 많이 충원됐다고 하는데요. 현재 하는 일은 이제 전기 개장 쪽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내일 모레 납품 예정 중인 장비 작업 중에 있습니다. 목적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시험기들은 제법 크기가 있는 편. 지금 이 기계는 인장 시험식을 하고 물건을 시료를 땡기는 작업을 하고 있는 인장 시험식이에요. 이 용도는 이 업체마다 틀린데 그 회사마다 시료가 뭐를 땡기느냐 떨려요. 뭐 철근 땡기는 데도 있고 아니면은 이런 고무 재질 땡기는 거 있고 하여간 용도는 여러 가지 쓰이고 있어요. 여기선 프로그램이 비중이 많이 차지해요. 처음 다 중요하지만 프로그램에 따라 이게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 파형도 따져야 되고 여러 가지를 따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거의 프로그램이 많이 저기 비중을 많이 차지해요. 업체에서 가공해오면은 우리가 가공한 거를 이렇게 다 치수 재가지고 확인했냐네. 그다음에 이제 조립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기기들의 특성을 모두 다 이해하고 조립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숙련된 인재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요. 지금은요? 지금 이제 현재 있는 거는 종류는 한 세 가지 정도로 되는데 지금 주로 지금 서 있는 게 그 배터리 전기 자동차 배터리 시험하는 시험 장비가 있고 지금 제 지금 뒤에 있는 장비도 그 배터리를 시험하는 장비입니다. 네. 그 전기 자동차 들어가는 배터리가 요즘에 좀 많이 이슈가 많이 돼서 그 배터리 안정성을 이제 테스트하는 장비예요. 한 5년 전쯤에 처음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그 현장 생산 조립 이런 인원들이 나이가 상당히 많았어요. 40대도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고 50대 이상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20대 젊은 직원들을 좀 뽑았으면 했는데 중소기업이 그렇게 젊은 인원들을 뽑는 데는 또 구인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뽑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그때 이제 산학일체형 도자학교 거기서 제의가 들어와서 이거 괜찮겠다 싶어서 하게 됐습니다. 일학습병이 아무래도 저희가 최소 1년부터 4년까지 장기간 훈련이고 또 기타 여러 이제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뭐 직원들을 외부에 보내서 교육을 시키고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는데 저희 일학습병의 사업 같은 경우는 기업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훈련 위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상시 근로자 수나 기업 규모 같은 부분에서도 저희가 참여 요건을 좀 설정해 두고 있고요. 기업 자체적으로 하는 훈련이다 보니 기업 내부에 그런 훈련 인프라가 있는지
또 이제 가리킬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있는 강사 풀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집중해서 저희가 참여 요건으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현장에서 도제 교육을 마친 학습 근로자는 기업의 정직원으로 입사해 대학 교육을 들으면서 일하는 건데요. 우선 그 해마다 저희가 필요한 직원들을 뽑아서 저희가 교육을 시켜가지고 우리 회사에 취업을 시킬 수가 있어요. 제도적으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 저희 회사에서는 그런 인력들이 꾸준히 공급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장점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 기술을 가르쳐서 우리가 직원으로 이제 채용을 해서 이렇게 일을 하니까 그런 면에서 어떤 교육적인 그런 시간도 충분하고 회사에서는 그런 것들이 경쟁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에선 기업 맞춤식 인재를 맞이할 수 있고 개인은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네, 학생들이 이제 뭐 젊은 친구들이 지금 요즘에 이런 기계를 많이 안 배우잖아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이제 학교에서 병행하면서 이렇게 기술을 배운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이 좀 많아서 한국 산업이 좀 기계적인 게 이런 게 젊은 친구들이 많아지면 좋을 텐데 어디 가다 보면 이제 젊은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다행히 학습 병행제 해가지고 젊은 친구들이 있어서 좀 낫죠. 상진! 잠깐만 와봐! 어머, 무슨 문제가 있나 봐요. 내가 흔들흔들 해줄 테니까 이거 오늘 좀 저쪽 방향하고 똑같이. 부품 자체 무게만도 상당해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데요. 이럴 때 연륜 있는 숙련공과 혈기 있는 학습 근로자가 함께하면 문제 없겠죠? 저희는 이제 모든 그 이제 조립을 해가지고 이제 그 완제품이 조립을 한 다음에 저희가 이제 시험하는 결과를 얻어내야 되는 제품이라서 그 중요 부위가 있어요. 물론 다 중요하지만 그 샘플에 이제 그 시험편을 이제 딱 장착을 하고 했을 때 수직이 정렬이 잘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일단 조립이 정말 그 정확한 조립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을 그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어요. 갑자기 현장이 분주해집니다. 각자 하던 일들을 잠시 내려놓고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도대체 지금 뭘 하려는 걸까요? 예, 테스트 다 끝나고 지금 검사 다 완료돼서 출하하는 겁니다. 테스트 기간은 얼마나 걸렸어요? 테스트는 약 한 이틀 정도요. 오랜 과정을 거쳐 완성한 시험기를 출하하는데요. 잠깐만. 자식을 보내는 마음으로 시험기를 차량에 싣습니다. 이중 포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혹여나 이송 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꼼꼼히 살피는데요.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는 거 보니 뭔가 대단한 제품인가 봅니다. 아, 이거는 이제 교정을 해서 저희가 시료는 지금 그 못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대용할 수 있는 시료를 집어넣어서 하중별로 정상적으로 하중별로 동작하는지 유지, 그다음에 이제 하중 상태에서 유지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고객 요구 사항에 대해서 항목별로 전체 다 시험을 완료했습니다. 한바탕 소동이 끝나고 다들 자신이 맡은 업무에 매진합니다. 꽤나 익숙한 손길로 작업을 하는데요. 조금 앳돼 보이는 이 청년은 앞서 설명한 일학습 병행으로 이 회사에 근무 중인 학습 근로자입니다. 지금 어떤 작업을 하고 있었던 건지 물어봤는데요. 저희 시험기에 들어가는 그 부품 중에 하나인데 지금 그런 간단한 그런 것들은 뭐 가공집에서 안 하고 제가 직접 가공하고 있어요.
가공은 제가 그 고등학교 때부터 선반 밀링을 배웠어가지고 네. 그대로 계속 이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 고등학교 2학년 3월 달부터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네네. 이제 횟수로 3년 차죠. 네네. 네, 도제는 이제 졸업했으니까 끝나고 이제 올해 2월 달부터는 정사원으로 이제 입사한 거죠. 취업이 어려운 시기지만 직무 교육을 받았던 덕분에 안정적으로 회사에 입사할 수 있던 겁니다. 저희 1년에 한 번씩 그 순환해가지고 처음에 입사할 때는 조립 쪽에 있다가 이제 5월 달부터 또 품질관리부? 그 이제 내년에는 또 이제 가공부로 바꾸신다 하셔가지고 다 한 번씩 다 1년에 한 번씩 바꾸는 거예요. 네. 지금은 그 품질관리부라고 물건이 들어오면은 그 검수하면서 후처리 보내고 막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일학습 병행으로 입사해도 하는 일에선 차이가 없는데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업무 시간에 해야 하는 것이 있답니다. 뭘까요? 센터를 맞추기가 어렵잖아. 그럴 때는 이렇게 치공구를 만들어가지고 고정을 해서 그 드릴 작업을 하면 정확하게 깎을 수 있고 선반도 우리 선반 척을 쓰긴 하지만 안 맞는 것들 그런 거는 치공구를 만들어서 우리가 거기다가 고정을 하면 정확하게 깎을 수 있는 거거든. 여기 보면 치공구 설계자의 마음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단 부품을 가공을 하는 거니까요. 부품을 가공하는 방법, 조건, 그다음에 제작 방법 등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기술 부서나 설계 부서나 또 공구를 만드는 영선반이라고 있어 제작하는 부서 여기 보면 검사하고 기능 시험하고 그다음에 생산 부서에서 생산하는 동안 미크론까지 해서 1미크론, 2미크론까지 따져야 되는 건지 그런 거를 고려를 해서 해야 되고 근데 번역 캘리퍼스 갖고 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측정에서 배웠잖아. 네. 그러면 천분의 일 단위의 마이크로메타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마이크로메타를 쓰고. 지금 현재는 그 계획상으로 월화목금 일주일에 그 15시간을 가르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론 강의보다는 주로 이제 현장에서 실습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꼭 요 감옥에만 국한돼서 현장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한 지도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학생으로서 처음에 이제 본고에 입학을 해서 뭐를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고등학교 때 와서 하나씩 하나씩 처음에는 조금씩밖에 못 배우지만 졸업하고 안정된 직장을 그 바로 직장을 선택할 수 있고 회사에서는 또 사전에 학습을 했기 때문에 또 바로 업무를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회사 빨리 취업해서 이제 저 입장에서는 이제 기술도 배우고 병행하면서 이제 돈도 받고 하니까 많은 경험도 쌓고 이제 학생 때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경험도 쌓고 되게 좋았던 점만 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나 이제 친구들을 보면은 인문계에서 수능을 보고 대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군대도 갔다 오고 그 후에 취업을 하게 되면은 거의 20대 중반쯤에 취업을 해서 사회생활을 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부터 한 회사에 이제 입사를 해서 성인이 되면은 정식으로 사원이 되니까 회사 분위기에도 2년 동안 익숙해지고 사회생활도 하면서 경험도 많이 쌓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일을 해서 급여를 받고 일정 시간 공부도 하는 건데요. 이렇게 현장에서 배우는 직무 교육은 학습 근로자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번 이 기계에는 16개가 3개가 달려가지고 앞에다가 커넥터 작업을 했는데요. 이제 그 부분 마무리 선정리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전기를 계속 하셨던 거예요?
고등학교 때는 학생이다 보니까 회사에서 이런 일을 안 시켜주시고 못 시켜주신 건데 그때는 이제 주임님들이나 부장님들 조립하시는 거 옆에서 보조하면서 3학년 때는 이제 조립도 이런 기계 하나씩 조립해보고 드릴도 뚫고 하면서 대부분 조립 쪽으로 작업했습니다. 학습 근로자는 기업에서 직무 교육만 배우는 게 아닙니다. 주말엔 대학교에 가서 이론 교육도 들어야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 날도 피책도 다니고. 네. 힘들지는 않으세요? 처음에는 당연히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냥 안 좋게 생각하면 주말이 뺏겼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래도 가서 공부하고 배워서 얻는 게 많으니까 그래도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말은 이렇게 해도 일과 학습을 병행한다는 게 쉽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내는 데는 피곤함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겠죠? 시험기 이제 딱 조립이 딱 끝났을 때 이제 완성된 모습 보면은 이제 또 뿌듯함? 그런 느낌? 네. 뿌듯함이 있죠. 열심히 일한 자만이 알 수 있는 그 감정을 다시 느끼기 위해 매 순간 허투루 보내지 않습니다. 도제가 끝나고 이제 정직원이 돼서는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제 또 안전을 위해서 조립 같은 것도 많이 못 해보고 이제 청소만 하고 가고 그랬었는데 이제 조립도 해보고 또 이게 적성에 잘 맞는 것 같아서 네. 회사 계속 남아서 이제 정직원까지 됐고 또 여기 선반 가공도 또 계속 해보다 보니까 이제 재밌더라고요. 네. 적성에도 좀 잘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계속 회사에 남게 된 것 같아요. 아 물건 들어가세요. 거래명서 필요하고 확인해봐. 들어온 거예요? 네네 물건 지금 들어와가지고. 시험기를 조립하기 위해선 크고 작은 부품들을 외부에서 들여와야 하는데요. 이때 주문 내역을 살피는 건 필수입니다. 이거 하나 잘못 들어온 것 같은데. 이건 NAX인데. NAXR. XR173Z. 네, 물건 지금 제대로 안 들어온 것 같아가지고. 여기 장만장비 NAXR20Z가 이게 저기니? 사고가 있었던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데요. 네, 이게 물건이 또 가끔 잘못 들어올 때가 있어가지고 하나하나씩 다 체크해줘야 돼요. 숙련공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들도 세심하게 챙기는 학습 근로자들. 그러니 선배들이 반길 수밖에요. 예, 잘 열심히 잘해. 예, 참 좋은 이미지로서 앞으로 참 많이 가르쳐주고 싶은 그런 젊은 친구들. 손꼽아 기다렸던 오후 5시 학습 근로자의 퇴근 시간입니다. 수고했어. 수고했어. 남아있는 직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그 누구보다도 더 고단한 하루를 보낸 지훈 씨. 그런데도 한숨 돌릴 새도 없이 공부를 시작합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또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제자리에 멈춰 있을 순 없으니까요. 저희 형제는 두 형제고 동생 하나 있고 이제 엄마 아빠 저기 또 할머니는 같이 살고 계시지 않은데 할머니도
같이 사진 찍으면 좋을 것 같다 하셔서 한번 모시고 찍은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둘 다 퇴근이 좀 늦으시는데 아버지는 한 9시쯤 퇴근하시고 어머니도 한 7시, 8시쯤 퇴근하셔요. 두 분 다 일하시는 거예요? 네, 맞벌이 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동생도 있네요? 네, 동생도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저희 군자공업고등학교에서 같은 도제하고 있거든요, 지금. 손님은 네, 되게 좋아하셔요. 저 어려서부터 일한다고 뭐 미래 걱정 없으시고 기특하다고 좋아하세요. 현장에서 배우는 것과 이론 교육은 조금씩 차이가 있기 마련. 그 차이를 좁히고자 틈틈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첫 번째 책은 지금 측정 관련돼가지고 이제 뭐 버니어 캘리퍼스, 뭐 마이크로미터 그런 뭐 측정기 뭐 그런 걸로 뭐 측정하는 그런 좀 전문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있고 이제 둘 다 그 치공구 설계라고 되는 건데 CAD 관련된 것들 그 설계 그런 과목이거든요. 공구들의 특성과 설계도의 이해를 돕는 공부인데요. 결국 다 시험기 제작에 필요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치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그거를 이 치수가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고 도면을 그리면서 끌어와야 돼요. 저쪽에서 여러 가지 수치나 여러 가지 부호들이 있어요. 이걸 다 알아야 됩니다. 왜? 제작하는 사람이 물어봤을 때 각각의 수치와 각각의 부호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다 이해하고 적어 넣어줘야 제작하는 사람이 이걸 보고 어떻게 해요? 제작할 수가 있겠죠? 네, 한번 시도해보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1학기 때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은 또 뭐냐 하면 그만큼 수준이 올라와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대학교에 나와 강의를 듣는데요. 학습 근로자 지훈 씨는 기계 설계가 전공입니다. 선으로 된 원은 이쪽 선에 보면 파이가 얼마로 돼 있냐면 50으로 돼 있잖아요. 50짜리를 그리면 네, 저희는 이제 커리큘럼으로 이게 OPJT와 OJT로 나눠져 있어요. OJT는 회사에서 현장 교사를 통해서 배우고 OPJT는 이제 토요일마다 학교에 와서 직접 이제 자기가 평소에 깊이 있게 못했던 점을 학교에 와서 좀 더 상세하게 깊이 있게 이론적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OPJT라고 합니다. 지훈 학생 같은 경우는 우선 그 고등학교 때는 절사 가공 쪽을 했지만 여기에 와서는 이제 설계, 융합 설계 쪽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이론적으로나 실습을 컴퓨터로 좀 깊이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회사에 와서는 나름대로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알려고 하는 그 관심도가 높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와서 본인이 더 노력도 해야 되지만 이제 제가 옆에서 지도를 통해서 레벨업 시키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죠. 도제 때와 마찬가지로 외부 학습 기관에서 OPJT로 강의를 듣는데요. 일하면서 대학교 강의를 듣는 이 과정을 피테크라고 부릅니다. 학교 졸업하다 하고 나면은 제가 뭐 얻는 것도 더 나중에 더 많을 것 같고 지금 힘들어도 이제 또 열심히 하고 졸업해야죠. 네. 도제 2년, 피테크 2년 이렇게 4년이면 기업 맞춤형 인재가 되어 있겠죠? 유달리 짧았던 주말도 지나가고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분주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지훈 씨는 아까부터 시험기 조립에 필요한 부품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열출이 돼가지고 탭을 보내는 말이죠. 열심히 만들었지만 눈썰미 좋은 선배의 기준엔 미치지 못한 모양입니다. 3층이 떨어졌거든. 그래서 이거 제작도 안 했단 말이야. 나가지도 않고. 이거 한번 확인해봐 이제. 일은 아주 잘하죠. 성실하고 잘해요. 아주 만능이요.
맞는 기회. 네. 선반도 잘하고 잘해요. 선배에게 지적받았던 부분을 생각하며 다시 제작에 나선 지훈 씨. 꽤 지칠 법도 한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선반 그 기술 명장이 되면 좋겠죠. 네. 공작기계 가운데서도 가장 역사가 오래되었다는 선반. 그리고 그 선반을 자유자재로 활용하고 싶은 마음에 지금도 끊임없이 노력하는 학습 근로자 최지훈 씨였습니다. 일과 학습. 이 둘 사이에서 어떤 것을 택해야 할지 아직도 줄다리기 중이신가요? 주변을 조금 살펴보면 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시도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능력도 학업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일학습 병행으로 새로운 미래를 그려보는 건 어떨까요?